사실 이제 지현 선배가 이제 풍기는 포스나 아우라가 이제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작품의 패턴보다는 친해지는 데는 시간은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 이제 초반 분량도 워낙에 이제 인어라는 명확한 설정이 있고 또 준재라는 캐릭터의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투닥투닥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선배님으로서도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리액션이나,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느껴지는 호흡들, 이런 것들이 최근 촬영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호 씨하고 저는 글쎄 각자 이민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허준재라는 어떤 인물 그리고 인어라는 어떤 인물을 서로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저는 제거 챙기느라 바빴고 이민호 씨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호흡을 맞추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굉장히 캐릭터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또 둘이 허준재와 인어가 이제 부딪히는 씬들이 많아지면서 좀 굉장히 많이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호 씨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요즘이 좀 많이 편해지고 또 많이 즐거워져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